엄영수 주임님 잠깐 예. 일어나 보셨어요? 방금 발언 하시는 거 예. 기억하시죠? 예. 그 2019년 5월에 비서실장 취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먼저 3월에 2월에 2월에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 사업에 대자도 몰랐다. 대북 사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 거였으면 500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보내겠습니까? 예. 오해하고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 사업 쌍방울 관련 대북 사업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엄영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란 예, 서류입니다. 예. 엄영수, 예. 방용철, 예. 김영수, 장석환, 예.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2월 26일 대화 내용자입니다. 예. 여기 12월 27일, 뭐 28일 이 당시에 조사 보고서에 따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 예. 기록서고요. 예. 피의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예.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 프로젝트가 대북 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그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2018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셔 놓고 왜 모르신다고 발뼘하세요? 두 장짜리 아까... 투페이퍼로 다 보고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아, 대북사업의 대자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오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대북사업의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대북사업에 대한 제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는 2018년도 12월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사업의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업자한테 쓸 명확하게 때는 명확하게 위증하신 거고요. 예. 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자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아니 들어가세요. 제가 다른 분한테 김광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제 질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사실 거짓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아니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는데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 있으면 다음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잠깐 저용이 있으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엄영수 의원.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사 진행 발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아니, 자, 위원님, 제가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증인들 따라서?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엄영수, 엄영수 증인.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요. 있다고 하십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엄영수 증인. 예. 지금은 예.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소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의원님들은 비웃듯이 감탄사 내지 마세요. 아니, 저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발언 답변하시고 끝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아니,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저 답변 들을 만큼 아니, 답변 발언 받고 중기했어요, 나서 지금. 다른 분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증언서로 나와주시겠어요?